아시아의 심장 타이완. 이곳에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새롭고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타이완에서 보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했다. 타이완의 타이베이에 도착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은 타이완 젊음의 거리, 서문정 거리이다. 이곳에선 다양한 볼거리부터 쇼핑,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들을 접할 수 있었고, 길 위에서 다양한 길거리 아티스트들 또한 손쉽게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어서 그런지 한국의 명동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타이베이의 밤 또한 너무나 화려했는데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밤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스린 야시장에 도착했다. 현지의 음식을 먹는 것만큼 현지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곳에선 정말로 다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접할 수 있었고 야시장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고향의 마을 허어통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에는 정말로 고양이가 많았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고양이 천지다. 내 평생 볼 고양이는 여기서 다 본 것 같다. 그렇다. 여기는 고양이 말곤 볼 게 없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 곳이었다. 허어통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스펀이라는 지역에 갈 수가 있다. 이곳은 천등 날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천등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불을 붙인 뒤에 날리는 것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천등을 날려보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것 같았다. 타이완은 정말로 밤이 아름다운 것 같다. 밤 하늘을 수놓는 천등은 스펀의 밤을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렇게 스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향했다. 아마 타이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닐까 싶다. 홍등의 절경, 지우펀이다. 밤 거리를 비추는 홍등들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황홀함 그 이상을 선사해 주었다. 타이완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이번에 갔던 곳들은 타이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젊음이 피어나는 서문정 거리부터 타이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스린 야시장, 고양이들의 천국인 허우통,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깃든 스펀, 타이완의 자랑인 지우펀. 우리가 갔던 모든 곳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타이완의 향기를 느끼러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